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조양의 부모가 대출금과 아파트 관리비를 내지 못하는 등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. 광주 남부경찰서는 숨진 조양 일가족의 금융기록을 조회한 결과 조양 어머니와 아버지 명의로 은행 대출금과 카드빚 1억 5천만 원이 미납됐으며 실종 직전 두 달치 수도와 전기요금 등 관리비가 연체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. 경찰은 또 조양 어머니가 메고 있던 배낭에서 수면제를 발견해 지난 4월 중순과 5월 초 병원에서 두 차례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.